국산, 국내산 블랙푸드, 흑임자, 검정깨, 깨조가루, 효능, 만들기. 국산 블랙푸드, 흑임자, 검정깨, 깨조가루를 만드는 중입니다. 깨조가리를 해달라고 어머님들이 자주 수시로 드신다고요. 약으로 드시는 분들이 많아요. 건강식으로요. 그냥 물에 타서 드시면 엄청 편하죠. 검정깨, 흑임자가 좋은 점은 다들 아시죠? 검은 머리 탈모에 좋다고 해서 많이들 드시죠. 한방에서도 약으로 쓴다고 합니다. 어르신들이나 환자 건강식으로 많이 드시는데 요즘 일반 분들이 평소 건강식으로 더 많이 드신답니다. 오늘도 깨죽가루가 들어왔어요. 광주에서 꽃집을 하시는 분인데 이 깨죽가루를 드셔보시고 너무 맛있다고 전화번호를 물어보아서 전화를 주셨습니다. 먼저 국내산 흑임자 검정깨를 준비합니다. 보통 대 기준으로 해서 만듭니다. 한 대에 맵쌀과 같이 해서 만듭니다. 깨죽가루는 물론 냉동실에 넣어 드셔야 합니다. 검정깨 흑임자는 기름기가 많아 냉동 보관해야 맛있게 먹을 수 있습니다. 검정깨는 조리로 씻는 게 좋습니다. 살살 손으로 문지른 다음 넉넉히 부은 후 조리질을 하면 됩니다. 석쿠리에 잘 받쳐졌습니다. 흑임자를 이렇게 씻은 후 다시 한번 씻어줍니다. 흙이나 모래 그리고 불순물 등이 있을 수 있으므로 깨끗하게 씻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다시 물을 넉넉히 부어가며 조리질을 해줍니다. 이렇게 여러 번 씻어주면 혹시 나올 흙이나 모래등도 완전히 제거할 수 있습니다. 정성이 많이 들어가는 작업입니다. 맵쌀도 준비합니다. 찹쌀이 아니고 맵쌀입니다. 가끔 모르시는 분들이 찹쌀을 넣는 분들이 계시는데 찹쌀을 넣으시면 먹기가 힘듭니다. 맵쌀을 넣고 깨죽가루를 하시기 바랍니다. 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찹쌀을 넣으시면 먹기가 힘듭니다. 맵쌀을 넣고 깨죽가루를 하시기 바랍니다. 찹쌀은 신동진을 넣었습니다. 좋은 맵쌀을 넣는 것이 좋습니다. 맵쌀은 분쇄기로 분말로 만듭니다. 먼저 분말로 분쇄 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국산, 국내산, 검정깨 흑임자를 볶는 동안에는요. 요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어 신종 코로나 예방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주목을 받는 곡물이 있는데요. 블랙푸드라고 해서 검은색의 곡물입니다. 흑임자, 서리태, 흑미는 항산화 효과가 있는 안토시아닌이 함유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 안토시아닌 성분은 세포를 손상시키는 활성산소의 축적을 막아 노화를 늦춰주며 혈관 건강과 피부 미용에 면역력 강화, 시력 보호까지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다 씻은 석고리에 받쳐 물기를 빼고 있는 중입니다. 이제 살짝 볶아주기만 하면 됩니다. 분쇄기로 맵쌀을 분비하는 중입니다. 밀가루처럼 몽글게 나오죠. 깨죽가루는 국산 검정깨 흑임자와 맵쌀을 가지고 만듭니다. 흑임자는 신진대사와 두뇌 발달에 도움을 주는 레시틴이 다량 함유되어 있습니다. 모발 성장에 필요한 이 이노시톨이 탈모를 예방하고 토코페롤 또한 풍부해 노화를 방지합니다. 검정깨에 조금만 약간 넣어줍니다. 검정깨에 소금만 약간 넣어줍니다. 그냥 아무것도 넣지 말라는 분도 계시죠. 차이는 별로 없어요. 취향과 드시는 분의 건강 상태에 따라 결정이 되죠. 소금이 약간 들어가 있으면 먹을 때더 편하다고는 할수 없습니다. 간이 약간 되어 있다고 보면 됩니다. 이제 검정깨를 맵쌀가루화 해서 깨죽가루를 만드는 중입니다. 예쁘죠? 한 번에는 되지가 않습니다. 이제 한번 내리는 중인데 골고루 혼합되기 위해서는 여러 번 내려 주어야 합니다. 아직 아주 잘 혼합되지는 않았습니다. 다시 한번 내려줍니다. 더 곱게, 더 몽글게 혼합하는 중이랍니다. 좀더 몽글게 보이죠? 다시 한번 내려줍니다. 국내산 블랙푸드 흑임자 검정깨 깨죽가루 효능 만들기. 이제 다 됐습니다. 이제 곱게 되었어요. 국내산 검정깨 흑임자 깨죽가루는 죽이나 차로 드시면 좋습니다. 보관 방법은 냉동실에 두고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침에 식사 대용으로 드셔도 좋고, 피부 미용이나 건강을 위해서 꾸준히 드신다면 좋은 식품입니다. 끝까지.